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성주 대황리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 만들어서 분양할 만한 땅, 또 전원주택 지어서 또 분양할 만한 땅, 큰 땅이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우리 땅 인근으로 지금 도로가 큰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가지고 버스가 지금 하루에 4번 정도 들어오고요.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수 관로가 옥폐수 정화시설이 설치도 가능하다. 옥폐수 정화시설, 그러니까 정화조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옥폐수 정화시설도 관로가 마을까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마을 입구에 있는 땅인데요. 그리고 입구 폭이 약 11m 정도 됩니다. 대형차들은 다 진입 가능합니다. 자, 우리 땅 들어와서는 논이 큰 다랭이가 두 개예요. 두 군데예요. 두 군데. 큰 다랭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한 다랭이, 저 위에 한 다랭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총 면적이 1775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땅 현재 위치가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가 저 마을 입구에서 카메라를 들고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에 폭이 약 11m 정도 됩니다. 여기에 기존에 하우스가 있었는데 철거를 했고요. 이웃집 어르신께서 철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이 창고도 본 땅 안에 들어와 있는 건물입니다. 나중에 진입도로를 좀 원활하게 소통하시려면은 출입하시려면은 요거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자, 들어왔습니다. 앞전에 땅 주인께서 사가지고 측량을 다 했습니다. 측량을 다 했기 때문에 따로 또 측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밑에 하우스 경계랑 지금 측량을 해놨는데요. 하우스 안으로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웃지간에 서로 불편하게 그러지 말고 형상대로 그렇게 토목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밑에 다랭이입니다. 저 위에 다랭이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공장, 창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왜? 동네 민원이 생겨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해서 땅을 분양하든 또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든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저쪽이 지금 성주군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이제 성주IC입니다. 이곳에서 성주IC까지는 5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성주읍내까지도 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땅은 총 두 다랭이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쪽에 이제 어르신이 살고 계시는 담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끝까지 길이가 약 96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다랭이 폭이 약 6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에 다랭이 높이만큼 밑에 다랭이에 흙을 채워서 성토 작업을 해서 돌아가면서 보강토 공사를 하든 또 자연스러운 굴림돌로 축대 공사를 쌓든 그래서 토목 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거. 위에 땅을 좀 까서 뭐 한 달에 만드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흙 얼마 안 하니까 밑에 다랭이를 흙을 채워서 위에 다랭이로 높이를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쭉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 튀기가 좋다. 저 위에도 측량을 했네. 위에 논두렁에 저쪽에 지금 말뚝이 지금 꼽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저쪽에도 지금 말뚝이 하나 꼽혀 있고 요 위에 논두렁 있죠? 이 땅도 우리 땅이네. 여기 보이시죠? 요 말뚝이 꼽혀 있잖아, 그죠? 꼽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꼽혀 있고 말뚝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디 있노? 아, 요거 있네. 여기 꼽혀 있고 저기 꼽혀 있고 엉망이다, 그죠? 나중에 그 축대공사 쌀 때는 뭐 정비를 좀 해가지고 그래 축대공사 좀 싸면 되겠다. 지금 이 수로를 우리 땅 안으로 지금 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그죠? 자, 나중에 이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든 땅을 사가 분양하든 저쪽 방향으로 보고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저쪽 방향이 동남향입니다. 동남향, 동남향으로 보고 건물을 때려야 되겠다는 거. 보자. 부지 면적이 1775평이니까 보자, 몇 개 들어오면 되겠노? 한 200평, 300평은 도로로 나가고 한 8채, 9채 정도? 많게는 8채, 9채, 적게는 7채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단차가 있잖아요. 1단,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다랭이 높이를 맞추어서 한 다랭이로 만들어서 중간으로 도로를 내서 전원주택 단지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주위에 참외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민원 안 나겠군, 높이를 어느 정도는 서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는 무턱대고 뭐 성토 작업을 하니까 주위에서 태클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처럼 좀 자연스럽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너도나도 자기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방법이 없네요. 자, 요거는 나중에 제 지금 서가 있는 땅은 성토 작업을 해서 위에 땅하고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센터로 도로를 내서 지금 바라보이는 주택 방향으로 건물을 안치해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폐수 정화시설 갈로 깔 수 있고요. 하수도 배관도 갈로 공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광역상수도입니다. 이곳은 광역상수도 인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 대중교통 0번 버스가 하루에 4번 정도 들어온답니다. 좋다 그죠? 0번 버스가 하루에 4번 들어온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자, 전원주택 단지 7채에서 한 9채 정도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도 도로가 얼마만큼 더 가느냐에 따라서 집을 더 짓고 못 짓고 뭐 그 차이겠죠. 그래서 내가 받을 때는 한 6채에서 7채가 적당선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입구 폭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웬만한 네모 큰 차는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성주 IC까지 5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성주 읍내까지도 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구 성서 한 30분, 3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진입 도로 공사는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개통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창구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 예전에 요 농사 질 때 농사용 창구로 활용을 하셨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 만들어서 분양할 만한 땅, 또 전원주택 지어서 분양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멋진 매물, 참한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벚꽃이 만개했다가 진락한다. 원래 벚꽃은 이게 마지막이구나.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